그날부터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이브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김대호 PD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권 그리고 여러 곳을 취재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취재한 성과물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할까요? 김대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참 파란만장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했어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법사위를 시청하나. 아, 법사위. 온 유튜브가요 법사위 시청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와,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네. 진짜 메인 공영방송사들은 거의 오전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네. 6만 명 이상대를 시청자가 유지가 됐고 그 외에도 막 몇만 명씩 다 되더라고요. 그 뭐 소위 말하는 짤 영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핵심되는 네. 영상 이 부분은 뭐 5분짜리, 6분짜리, 뭐 짧으면 2, 3분짜리도 있었는데 이런 것 중에는 몇십만 돌파하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특히 제일 인기를 끌었던 게 10분간 퇴장. 아, 이거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나요, 이거? 예. 이름이 뭐예요? 이부터 예. 참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뭐 두고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평가는 평가이고 또 국민들이 약간은 또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청래 의원님을 알고 있던 평소의 이미지는 뭔가 순진이나 순진무구하면서 약간 해맑은 그런 약간 긍정적인 인상으로 약간 저는 알고 있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에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다른 점을 다 제외하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이 출석했을 때 출석하지 않았을 때 사실상 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을 전부 준비를 해왔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크게 놀라웠습니다. 나름 시나리오를 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네. 라는 생각이 저도 보니까 들더라고요. 근데 정청래 안순진에 해맑지 않아. 그 양반, 우리들 사이에서 돋는 별명이 뭔지 혹시 뭔지 아세요? 뭡니까? 네. 늑대왕 로보야. 좀 어울리지 않아? 늑대왕 로보? 저는 아내 맨날 다른 방송에 나오셔서 이 시대 참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맨날 이거 하시길래 쇼츠 올리실 때도 이 시대 참 쇼츠인 이렇게 하시길래 되게 약간 가벼우면서도 약간 긍정적이 약간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는 그런 분 같은 느낌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뭐 법사위 열차는 뭐 오늘도 정식 출발합니다. 이렇게 약간 좀 코믹한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전혀 코믹하지 않고 오우 쎄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센 반면에 국힘당 쪽 의원들 그 멤버들 수준이 생각보다 조금 처진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좀 처지는 분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좀 취재를 하셨다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지금 정치권 내에서 법사위에 대해서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핫한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바로 국민의힘 멤버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볼 만한 재미있는 포인트 점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대호 PD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국힘당의 법사위 멤버들 전투력보다 이권? 진짜 속셈이 뭐입니다. 예.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주제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보면 굳이 국힘당이 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실 이권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사위 멤버들을 보니까 역시 그와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더라.
뭐 요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국힘당의 법사위 멤버들. 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예. 짧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상임위 원구성 협의 때 법사위 명단에 들어갈 제출 명단 인원이 없었다. 그게 용산에서 픽이 안 내려온 건지 아니면 검사 공천이라고 불리우는 공천이 있어서 법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건지 이유에 어찌됐건 없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의도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당 법사위 멤버들이 징글징글한 사람들만 있어서 더더욱 없다라는 게 이제 그때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잖아요. 상임위에. 그렇죠. 국민의힘이 마지막 주말 협상까지만 해도 박찬대 원내대표 합의하다가 법사위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루 만에 번복이 돼서 법사위 멤버가 좀 급하게 끌어주셨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장제원, 권성동, 김도읍.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무도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법사위 명단 멤버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불출석한 곽규택 의원. 그렇죠. 곽규택 그리고 박춘태 의원, 송석준 의원, 유상범 의원, 장동혁 그리고 조백숙 의원은 이게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진 의원 그리고 박형수 의원 이렇게 지금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목소리 큰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국힘당의 법사위 위원들 하면은 깐족거림의 대명사였어요. 네. 지금 뭐 지금 강원도지사라고 있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사실 참 징글징글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글쎄 뭐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아요. 네. 그 전투력으로 보자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처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로 뿌린 이유가 그래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 왜 이랬을까 네. 사실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법사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법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네. 일단은 보기 싫은 것들도 몇 개 있을 거고 그 기대되는 멤버 구성이 아니어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 기대도 안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지지 않겠냐. 민주당에 어떻게 나올지 뻔한데 이러한 분위기 구성 속에서 그럼 이 멤버들이 왜 구성이 되었는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볼 건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원래는 어디 쪽이시냐면은 국토부 쪽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국토부 네. 쪽에 많이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국토위 네. 간사 같은 것도 좀 하셨고, 이번에도 보니까 국토위 쪽에 위원장을 할 거다라고 나름 좀 기대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정무위하고 법사위 이렇게 네.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약간 건설, 이런 쪽에 해가지고 국토부 정책 보좌관이라든가 정책장이라든가 이런 약간 주요 공직자 역할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토위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법사위로 왔을까? 여기서 이제 분석이 두 개로가 나뉘어집니다. 네. 원래 법사위라는 자리가 권력이 좀 강한 자리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설은 제가 뻔하니까 배제를 그렇죠, 그렇죠. 하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인물이 없었다. 아, 인물이 없었다? 네. 왜냐면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사위에 들어오는 명단 멤버들 중에서 법사위에 대한 경력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법조 경력이 네. 사람이 없었다. 뭐 검사나 판사 출신은 있지만 법사위에서 최장수로 뛰어봤는가.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님이 법사위 12년 차거든요. 대단했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과연 노장이 누가 나오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그 후반기에 법사위를 맡았던 유상범 의원이 지금 간사로 이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노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유상범 의원이 노장은 네. 아니죠.
경력 이렇게 뭔가 많이 내공이 깊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야 국토위에 갔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왜 법사위에 왔냐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아 인물이 없었다. 갈 사람이 없다. 네. 네. 아.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윤석열 캠프 기획본부장이었고 부동산 정책본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쪽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로 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 두 번째 약간 분석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법사위가 저번에 저희가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예산 부수 법안 무언가를 통과 예산을 집행하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바로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로 직접 왔다. 개발부수 법안이라고 돼요 또.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금 APEC이 지금 경주에서 열리는데 APEC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 법안도 좀 만들어야 돼요. 아, 야 이거 아 이거 좀 그러네. 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직접 임무를 받고 왔던지 본인의 이득 때문인지 몰라도 무언가 지금 직접 챙겨야 될 게 있다라고 보이는 분석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역시 법사위 이왕 뭐 그 뭐 그냥 해도 안 될 거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이권이나 좀 챙기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밀어 넣었다. 아, 야 근데 정말 대단한 게 그러고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 이날 저기 국회 법사위 첫날 열렸을 때 약간 좀 깐족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많이 깐족됐어 솔직히. 근데 깐족돼 놓고서는 그 법사위 그래가지고 정회를 하지 않습니까? 잠시. 네. 정회하는 순간에 이 양반들이 가가지고 또 민주당 의원들 다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의원들은 다 자리를 떴어. 맞습니다. 근데 송석준 의원만큼은 가서 다 인사 싹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나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야 밑밥 깔았구나. 그거는 좀 제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생각이 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정책 주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책 회비를 주최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딱 한 명이 최초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참석했던 게 지금 송석준 의원입니다. 아 이분이 경기도 이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고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야 이쪽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당시 경기도지사가 소통 쪽은 한 발 더 앞선 것 같다. 어허. 배울 점이 많다. 어허. 어 그때 그런 입장의 스탠스를 취하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다음에 많이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 그 추미애 장관님 시절에 아들 군대 휴가 복귀 관련해 갖고 뉴스가 한참 도배될 때. 본인의 아들이 해병대에 나온 걸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송석준 의원이 디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차일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지금 청문회가 이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거기 나왔던 박정훈 대령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 그분에 대해서는 또 일탈 정치군인이라 일탈군인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 자신의 약간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정치적 유불리 스탠스가 변화를 많이 하는 분이구나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위가 아니라 법사위로 온 것은 어떠한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더 보여지는 게 더 높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유불리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 그런 사람이 법사위 왔다면 뭔가 노림수가 있다. 아, 필요한 게 있다. 네. 이야, 놀랍네. 왜냐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당과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들어주면 뭘 해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어떤 법안에 발의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한번 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 한마디로 바꿔먹기 서로 주고받기 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네. 맞네. 야 무섭네. 그러니까 전투력은 없지만 이권 챙기는 데는 능력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래서 그게 개인의 이권일지 아니면 어디선가부터 하달된 임무가 있을지 정파적 이권일지
야.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의 발전. 이천이면 양평하고도 가까워. 양평 가까워. 혹 추가로 거기까지 뚫진 않겠죠? 아니, 이천 바로 위에가 양평이에요. 바로 위에야, 바로 위. 그래서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봐야겠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뭐가 있냐면은, 추진우 의원님 같은 해운대갑의 주인진우 의원님 해운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얘기한, 저번에 얘기해드린 대로 한동훈 캠프 쪽에 붙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지난 25일 날 법사위가 열렸어요. 방통위 설치 운영 및 법률 일부 개정안 때문에 열렸었는데 그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국민의힘 법사위 불출석한 거 사과할 의향 없느냐? 그렇죠. 근데 그날이 앞에서 우리가 불출석하려는 게 아니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하면서 앞에서 막 그렇죠. 따지다가 유상범 의원이랑 그때 정성래 의원이랑 한판 붙었던 네. 날 들어가세요 하다가 막 이름이 뭐예요? 뭐 나오던 네. 예. 자 근데 그날 그 스탠스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은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날이죠. 네. 왜냐면은 민주당이 독재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안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게 그 입장인데. 예.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아, 사과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쵸. 네. 장동혜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장동혜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잘 들어보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어찌됐던 간에 저희가 이래이래 해가지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사실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맞아도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외부적으로는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단독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언론 공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여기서는 시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뻗대야 되는 판인데 뻗댈 수 없게 만드는 얘기였죠. 네. 그 말이. 그래서 그 유상범 간사가 옆에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난 점이 그 사과를 한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캠프에서 실무 쪽으로 맡고 있기 유명합니다. 뭐 그래서 뭐 한동훈의 뭐 러닝메이트로 뭐 나간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실제로는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때도 당 사무총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비대위건 어쨌건 간에 선거를 맡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직 자리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사무총장을 초선이 맡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구설수가 많았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나서 총선이 패배하고 나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했죠. 예. 근데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수석 대변인으로 불렀어요. 예. 근데 지난주에 다시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약간 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친윤 쪽에도 약간 연결돼 있고 친한 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분의 스탠스나 선택은 친한에 훨씬 가깝다. 그렇죠. 친한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혼자 사과를 하는데 스탠스가 앞에 다른 의원들과 좀 달랐던 게 이런 점이 좀 다른 겁니다. 야, 그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날도 다시 보면서 장동혁? 쟤 뭐지? 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는데 아 그때 맞아요. 그 유상범 의원 표정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조금 그랬죠. 아, 야 그게 묘한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법사위의 네. 구성이 단일한 게 아니네. 국힘당 내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애매했었는데 아까 불출석했었던 곽규택 의원도 사실 한동훈이 이제 구원투수로 총선 때 나섰다가 패전투수가 됐는데 선발투수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라고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요. 아까 얘기한 송석준 의원도 사실은 한동훈 캠프에 합류됐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장동혁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럼 얘들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뭐야 그 법사위 있는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차지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애매했었는데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친유 쪽에 가깝고 그렇죠. 유상범 간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친윤이라고 불릴 정도 가까운데 그렇죠. 아무래도 윤석열 쪽이 더 가깝죠. 근데 이 멤버를 구성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오케이를 했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퍼즐이 안 풀리다가 최근에서 이제 들리는 소식통에 골목길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한동훈 쪽이냐 윤석열 쪽이냐의 줄타기를 지금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양발을 다 걸쳐놓고 있다. 오,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양발을 다 걸쳐놓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법사위 멤버들은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친한이냐 이것보다 법사위 멤버들 구성은 그걸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네. 다른 이유로 쭉 세팅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친윤 반윤 뭐 친한 이게이나 뭐 전투력 이것보다 다른 이유들로 세팅을 했다. 네. 아 그래서 아까 이제 송석전 의원님 걸 보듯이 일단 이권 챙기는데 조금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로 한 걸로 보인다. 맞습니다. 야, 야, 이거 봐라. 이 인간들 봐라. 야,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그에 비해서 민주당 쪽 의원들은 전투력이 엄청 세요. 지금 뭐 당장 제가 보기에는 저, 뭐 아까 박지원 의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은 뭐 지금도 뭐 장난 아닙니다만 옛날부터 뭐 들었다 놨다 하는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 법사위 전투력이라고 하면은 서영교 의원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서영교 의원.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은 그 전투형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준비가 진짜 많이 돼 있다.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서영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원래부터 좀 노련민이랑 같이 함께 약간 그런 게 되어 있는 분이라 보이고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분은 세 분 정도 저는 꼽습니다. 장경태 의원님하고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박균택 의원님 이렇게 세 분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준비가 일단 철두철미하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요. 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법사위라는 게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이번에 그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나온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법 쪽에는 맞지만 방송법이나 이런 과방위 역할에 분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준비하는 거나 답변을 하는 것에 봤을 때 막힘없이 준비가 착착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법 쪽에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상임위 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다.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상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련, 노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 박형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법사위 때 참여하긴 했었고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면은 기재위 한번 하고 예결위 법사위 한번 정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목숨 걸고 지금 내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어라고 목숨 걸고 지금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 원구성 협상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늦게 들어오면 그 기세에 잡아먹힐 거라고. 왜냐면 여기도 나름대로 초선 의원들 몇 명 들어왔거든요.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은. 네. 근데 민주당은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 하던 건데 마침 상대편이 들어왔던 것뿐이야. 준비되어 있는 상대에서. 근데 여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법사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도 전부 다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계속 이러이러한 점은 충분히 알겠으나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토론할 시간을 달라, 계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력도 없고 지금 목적도 지금 뭔가를 하기보다 이권 쪽에 더 치우쳐 있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좀 세게 밀어붙이면 특히 뭐 특검법 같은 걸 세게 밀어붙이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뭐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대충 엇비슷할 것이다. 국힘당 현재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야, 하기사 지도 체제부터가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사실 그게 가장 큰 인 것 같아요. 예. 재밌겠네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얘기했었잖아요, 선배. 6월 되면은 민주당이 황금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유난 갈등은 더 깊어질 거고 전당대회 어떻게 치를 거냐에 대한 이야기만 더 커질 건데 방향은 안 잡힐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끌고 와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국힘당의 진짜 속셈은 시간 끌기인가요?
지금 필요한 건 시간밖에 없죠. 아. 왜냐면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니까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 때 한동훈 비대위원 통해서 들어온 초선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개파 갈등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야, 근데 그 한동훈 덕분에 온 사람이 다 한동훈 편에 쓰진 않았나 보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야, 이게 재밌네. 그러니까 세게 밀어붙이면 꼼짝 못할 거다. 네. 아하. 야, 그럼 우리 저기 첫 번째 우리 다룬 요 주제 제목을 좀 바꿔야겠다. 어때요? 전투력보다 뭐야 충성도? 네, 하여튼 뭐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주요 포인트에서 봐야 될 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키고 싶은 법안이 따로 보이지 않는데 아.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는가를 딱 봐야 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이권인지 아니면 어디서 하달받은 임무인지 그거를 이제 포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조만간 하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에서 이제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방송법이라든지 또 특검법이라는 것에는 그닥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아. 그래서 표결 중간에 나가버려요. 아, 표결 중간에 나가버리거나, 뭐, 알아서 거부권 행사하세요. 라는 식으로 하거나. 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법안 앞에서 이 악물고 자리를 버틴다면, 왜 그런지를 봐야 한다. 아, 야, 이거도 재밌겠네.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아우, 재밌겠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 아니요, 마지막 한 가지. 오, 예. 이거는 제가 조금 이른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에서도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금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가 발의한 법안과 국민의힘에서는 발의한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가 지금 917개 정도 회부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걸 하나씩 다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다가 나온 것 중에 특이한 동향점이 민주당 초선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법안 발의한 거를 언제 보고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본인이 대표 법안 발의도 안 했는데 다른 당이 지금 발의한 거에 사인을 하고 다닌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어갖고 좀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그러니까 민주당 그 의원 중에 초선 의원인데 자기가 뭐 발의한 것도 없으면서 네. 국힘당 쪽에서 발의한 법안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네. 뭐야, 그 사람 뭔데? 누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오히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나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야, 국회의원을 처음 되고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자신의 법안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당의 다른 의원이 만든 법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진짜 괜찮은 법안이다라는 걸 판별을 끝내고 사인을 바로바로 하러 다닌다. 이게 가능합니까? 선배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본인의 뭐 소신과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든지 평소 내가 이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법안이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 구체적으로 좀 봐야겠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봐야겠는데 아니 그러면 본인이 뭔가 발의를 해야지. 근데 그것도 없이 남의 거 일단 사인해 주고 있고 그것도 국힘당 쪽이다. 조금 좋게 보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제가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게 지난번 제가 강북구 지역에 이제 관련해서 다룰 때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제가 의외였다라고 하는 점은 그 발의 사인했던 공동 발의자가 조정훈 당시 법사위 그분의 이름이 한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관계가 아니다라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봤는데 그와 비슷한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박용진과 조정훈이 공동 발의한 게 꽤 많더라. 네. 그런 점들을 왜냐면 사인을 해준다라는 게 사실은 한두 개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정도에서 아, 이 정도는 나랑 소신이 일치하는 법안이 있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사인해 줄 사람이다 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점들이 아직은 한두 개인데 이게 개수가 늘어난다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친목적인 네트워크가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직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잘 정리해서 모아갖고 선배한테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정도쯤에 이 얘기 꼭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네. 누군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 꼭 한번 누군지 한번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